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도마 소리. 박서영 씨는 매일 남편의 도시락 준비로 분주합니다. 거의 싸줘요. 예전에도 사 먹었는데 건강검진 하니까 식습관을 좀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오는 남편. 강신일 씨는 미국 대형 물류 운송회사인 UPS에서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주된 일이다 보니 아내는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원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전이 제일 걱정이 돼요. 무엇보다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운전일. 아침에 영양제 섭취는 그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 잘 지키고. 한 15년 됐어요. 유피에스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개월수로 따지면 한 9개월? 제 이름은 강신일이고요. 현재 UPS 린더허스트 뉴저지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즌과 아니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9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저희가 해당 지역을 배정받고 그리고 배달을 다 마치면 보통 6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피크 시즌이나 아니면 할리데이 시즌에는 10시, 1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UPS의 가장 큰 장점이 Equal Opportunity Employee라고 굉장히 평등한 기회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흔히들 말하는 백인이나 흑인, 남미 히스패닉 아니면 저희가 에이시안들도 다 다양하게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활동적이고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Kang does everything by the book. Kang follows directions. He's a hard worker. He goes the extra mile. And overall, he's just a great guy. 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아주 활발하시고 예, 좋아요. 예. 여기는 한국분이 몇 명 정도 계세요? 아, 딱 세 명 있어요. 유피에스에서 가장 뭐 일하면 장점, 뭐 회사나 이런 거. It's always benefits. Benefits이고 뭐 job security. 뭐 일 없을 확률은 없으니까 예. 두 가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십니까? 한 100명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만. 네, 드라이버만. 79D. 이게 뭐예요? 저희 다이아라고 그러는데, 이제 배달할 때, 딜리버리 할 때 저희가 쓰는 그 PDA예요. UPS 자체에서 제작한 PDA.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다 스캔하고 손님들 그 기록하고 그걸로 이걸 다. 그리고 이거는 콜택이라고 손님들이 물건 이제 반품 리턴할 때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레이블을 붙여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예. 저도 오늘 세 개 해야 돼요. 에이 sir. How are you? Good, thank you. Okay, good. Good night, YouTube?
Huh? Is that YouTube? No, it's a kind of a famous American TV channel. We call it Voice of America. Yeah. That's cool. Yeah. Okay. Alright. 되게 사이가 가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직원들끼리 다 친해요. 직원들끼리 다 친하고, 뭐 이렇게 사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싸울 그건 없어요. 매일 오전에 하는 전 직원 조례 시간. 그러니까 그 센터 매니저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뭐 조심해라, 뭐 문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저희 아나운서를 하고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제가 출발하는 거죠. So UPS is a very dynamic logistics organization, transportation company, and we are a Fortune 50 company. Domestically, UPS employs over 88,000 drivers, full-time drivers, the drivers that people are most familiar with. And within the East Region territory, UPS employs over 44,000 drivers. And on a daily basis, we process over 25 million packages and documents. 끝나신 거 미팅? 네. 뭐 늘 하던 이야기예요? 145, 빨리. 박스가 이게 뭐 사이즈별로 다른데 저희가 바쁠 때는 한 400 넘게 들어갈 때도 있고요. 보통은 200에서 300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모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큰 대형 퍼니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딱 몇 개가 들어간다는 말 못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크다 싶으면은 저희가 지금 바깥쪽에 더 큰 대형 트럭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넣어도 되고요. 일단 가구, 퍼니처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기, 엑서사이즈 하는 덤벨 그거는 이제 파운드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거 두 개가 일단 제일 힘들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힘든 건 없어요. 이제 놔둘 거예요. 보통 저희가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160에서 170 가구 정도를 배달을 하고요. 박스 양은 한 200에서 250 정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피크 때는 거의 한 두 배로 늘어나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겨울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추위가 약해가지고 겨울이 힘들고 뭐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떤 직원은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고요. 제가 처음 입사해가지고 그 이동 교육을 받을 때도 일주일 내내 한 90%가 안전 교육이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조심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뭐 실수를 하건 아니면 배달을 다 못할 때라도 사고 안 나는 걸 제일 중요시해요. 뭐니 뭐니 해도 차가 커서 제 자신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편도 계속 배려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동안은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더라고요.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계속 안전 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그 끝이 없이 계속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yes, in Rutherford. Yeah, that's right. Okay. This is your receipt. Okay, perfect. On top. Okay. Perfec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도로 공사로 인해 트럭을 돌리는 신일 씨. 돌아온 길도 차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땐 빨리 길이 뚫리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배달이 지어지면 전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신일 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배달 실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배달을 할 때 그 집 번호하고 그 패키지 있는 번호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급히할 때는 그 패키지를 자꾸 엉뚱한 데 배달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손님한테 전화와가지고 또 매니저한테 전화오고 그러면 또 부랴부랴 가서 다시 또 가지고 올바른 데다가 배달하고 이게 뭐 첫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상황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페달 어디다 놔둘까요? 아, 저기 여기 드롭박스. 아, 드롭박스 오면 돼요? 아,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H마트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네. 네, 종종 올 것 같아요. 아, 네. 요즘 코로나 안 바쁘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희는 일단 평소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네. 코로나 시대 때 좀 어떠세요? 아, 저희는 너무 바빠요, 지금. 아. 그 손님분들이 그냥 계속 집에서 주문만 하니까 아, 네, 딜리버리가 평소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네, 종종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기름을 직접 넣으시나 봐요? 네, 저희가 직접 넣어야 돼요. 스트레스란 게 그 순간적으로 뭐가 딱 이렇게 그건 있어요. 솔직히 막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근데 이게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없어져요. 그냥 굳이 막 어떻게 푼다기보다는 그리고 뭐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로 뒤끝이 없어요. 그냥 당일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없고요. 한국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뭐 경상도 남자였고요. 제가 한 2006년 정도에 이제 유학생으로 미국 뉴욕에 처음에 왔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미군을 입대했고요. 군 전역 후에 뉴저지로 왔고요. 처음에는 한인 분이 운영하시는 물류회사에서 흔히들 말하는 웨하우스 창고직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제품 분류하고 배송하고 이런 쪽으로. 예, 작년이죠? 2020년.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비즈니스가 다 중단되고 저희는 소득도 없고 그리고 힘들다 보니 제가 자발적으로 거의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이제 UPS에서 UPS는 반대로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더 바빠져 가지고 임시직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어요.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일용직,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일을 하면서 그 매니저먼트한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좋은 그 활동 이런 역량을. 그래서 매니저먼트에서 저한테 너 풀타임 한번 해볼 생각 있냐. 예, 그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는 입사하게 됐고요. 일주일 동안 이론적으로 뭐 세이프티 그리고 뭐 커스터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다양한 걸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배달을 마치고 센터로 복귀했습니다. Hello, sir. Yeah, so no such person, no such number, need apart whatever. All right. Thank you. I appreciate.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비크 차량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리포트를 하거든요. 메카닉한테 작성을 해가지고 넘기면 수리를 다 알아서 해줘요.
Hey, sir, my truck has some issue. Please fix it. All right? Okay. High pressure is very low. Okay, all right, no problem. Thank you, I appreciate it. Gotcha. 몸은 피곤하지만 사고 없는 하루가 감사한 신일 씨. 주말에는 보통 장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요리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가급적 이제 와이프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남편이 저보다 요리 더 잘해서 주말에는 거의 남편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평일날도 좀 일이 일찍 끝나면은 와서 이렇게 또 장을 봐와요. 그날 저녁에 뭐 해먹을 거. 그래서 요리하고. 1, 2가 뭐야? 그런데 있는 거야? 제가 한국에 이제 부모님 뵈러 갔다가 지인 소개로 만나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고 서로가 이제 확신이 서서 와이프가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착해요. 어쨌거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미국에 정착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참 강한 사람이다. 뭐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아도 되겠다. 와이프가 꼭 저한테 할 말은 있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UPS다. 그래서 그래 나 UPS 일한다. 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UPS다. 무슨 말이냐. 당신은 울트라 파워 슈퍼맨. 아침부터 총괄 매니저의 얼굴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을 운반해야 하는 스케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신 운반 담당으로 뽑힌 신일 씨.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할 물품입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곳이 백신 딜리버리 지역인데 지금 가는 곳은 월그린, 그러니까 흔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약국, 파마시를 먼저 가거든요. 근데 일단 백신은 저희가 최우선순위로 배달을 해야 돼요. 네, 저기 안에 뭐 냉장 보관 뭐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 늦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저희 같이 뉴 드라이버들은 백신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노련한 시니어들이 저기 담당자들이 하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딱 전문 대형 병원에만 들어갔거든요. 일반 파마시 약국에서도 저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확대가 돼가지고 저희 같은 뉴 드라이버들한테도 저게 간혹 하나씩 떨어져요, 이런 데.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UPS에서 25년 리타이어, 예,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똑같은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아메리칸 드림을 뭐 여기 와서 럭셔리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라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아메리칸 드림은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제가 지내본 결과 여기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